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셨어요. 동생. 절대 안 돼요. 동생 얼마만큼 좋아해? 절대 안 돼요. 테리 얼마만큼 좋아? 좋아. 얼만큼? 탱해. 사랑해? 태야 다행해. 김나현님. 김나현님. 안 돼요. 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김나연님이 김나연 해봐. 안 돼요. 안 돼요. 김나연님 해봐. 안 돼요. 무슨 까까가 좋아? 노란 맛있다. 노란 맛있어? 그게 뭐야? 너무 맛있어. 무슨 까까가 좋아? PYE, 무슨 까까가 제일 좋아요? 퉁퉁 좋아해. 퉁. 퉁퉁이 좋다고? 무슨 까까인데 그게? 퉁. 좋아해. 퉁. 할게. 해줘. 혜리야. 아나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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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꽁이야. 아나꿍이. 아나꽁이야? 정답은? 전담은 이 몸은 아나꽁이. 전담은 안 돼요. 아나꽁이에요, 그래. 전담이 안 돼요. 혜리야, 혜리야, 혜리는 엄마 거야, 아빠 거야? 아빠 거야, 엄마 거야? 응? 할 거. 혜린이 혜리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아빠 거야, 엄마 거야? 할 거야. 혜린이 혜리 거야? 맞네. 네, 똑같아. 응. 혜리는, 잠깐만. 아기 닮아? 방글이가 누구야? 하이 아기 닮은 거 좋아해. 방글이가 누구야? 방글. 방글아! 방글아. 방글이 누구야? 테이크 방글. 테리 방구가 방글이야? 떼야. 테리는 누구 닮아서 이뻐?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하이 닮았다. 누구 닮았어? 하이 닮았다.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하이 닮았다. 혜리 닮았어? 혜리는 나비야 나비야 부를 때왜 맨날 햇나비만 날라와? 한나비. 흰나비, 노랑나비도 있고 파랑나비도 있는데? 나비야 왜 맨날 햇나비만 날아와? 한나비. 햇나비, 햇나비, 지리처럼 웃나야. 혜리가 좋아하는 노래 그거. 나비야, 나비야, 이는 나나, 우나나, 노란 나비, 햇나비, 힘을 치는 우나야, 노란 나비, 햇나야비, 힘을 치는 우나야. 파란 나비, 노란 나비, 힘을 치는 온나야. 와, 그런 달비가 한 집에 있다. 아빠 곰, 엄마 곰, 해이 곰. 아빠 곰은 무궁에, 엄마 곰은 날치네.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헤이 곰은 너무 귀여워. 우쭈 자연다. 그럼 개미가 한 집에 있다.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치네.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헤이 곰은 너무 귀여워. 우쭈 자연다. 다 끝났어? 마음이 빙글, 마음이 빙글, 왜? 아유, 치와예, 치와예, 하이둘둘. 베이비 빙글, 베이비 빙글, 왜? 아유. 치와예, 치와예, 하이둘둘. 늦다 빙글, 늦다 빙글, 왜? 친구 집에 남자친구 있어? 있어? 집에. 있어? 누군데? 주제떠는 땡덩 땡덩 그게 뭐야? 띵동? 띵동이 뭐야? 땡덩 땡덩 까까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까까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엄마 좋아. 근데 엄마 좋아. 그럼 왜 까까가 좋아가 맘마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엄마가 좋아, 맘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안 좋아? 응. 엄마가 더 좋아야지. 엄마 좋아. 지냈던데 엄마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응. 아, 고마워. 장난친 거였지? 응. 맘마가 더 좋다는 건 장난친 거였지? 엄마 장난친 건데? 아, 장난친 거야? 이따 할아버지는 해산물. 해산물인데? 혜리가 갖고 싶은 장난감 있어? 아, 로봇. 로봇? 응. 정말로? 응. 무슨 로봇? 그, 어제 TV에서 봤던 거? 카봇? 응, 카봇. 어제 TV에서 봤는데 엄청 좋아했지, 혜리가? 아, 해 카봇. 카봇, 카봇. 찾으세요. 찾으세요. 로봇을 찾으세요. 혜리에게 까까란? 딸기. 딸기야? 응. 딸기가 제일 좋아? 응. 언제가 제일 행복해? 꾹꾹 좋아. 행복하다는 말 알아? 꾹꾹 좋아. 혜리야,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 언제부터 예뻤어요? 몰라.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혜리는 뭐가 되고 싶어요, 커서? 꽃이 되고 싶어? 어. 해리 꽃? 어, 해리 꽃. 야, 해리는 빵이 좋아, 밥이 좋아? 밥이에 빵 좋아. 빵. 빵이 더 좋아? 응. 그러면. 족발 먹을 거야. 족발? 족발. 족발 맛있어? 네. 족발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최고예요? 해야 돼. 왜요? 해리 몇 살? 세 살. 한 살 더 먹었잖아. 하나 더 먹었잖아. 그게. 어, 맞아. 4살. 4살이에요. 그래. 4살이에요. 혜리에게 엄마란? 아니야. No. No. 왜 뭐 엄마가 왜 노노야?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지. No. 너무해. 혜리는 토끼가 좋아? 떼동이가 좋아? 여우이가 좋아. 여우이가 좋아. 둘 중에서 토끼랑 떼동이 중에서 누가 더 좋아? 떼동이 좋아. 태야, 멍멍이 어떻게? 태야, 멍해가 먹었어. 어 맞아, 손 먹고 있다. 어, 멍 먹는 거 아니야. 그냥 장난치는 거야. 멍멍 거 아니야, 태야. 땅콩이가 좋아, 테리가 좋아? 테리가 좋아. 테리? 응. 땅콩이는? 좋아. 땅콩이 섭섭하겠다. 응? 땅콩이가 더 오래됐는데, 안지. 응? 안지 더 오래됐는데 섭섭한 거 아니야? 안타파해. 아빠는 타파해. 아빠가 섭섭할 수 있어? 응. 어, 그럼 아빠가 좋아, 테리가 좋아? 테리가 좋아. 진짜? 응. 아빠한테 일러야지. 응? 아빠 섭섭하겠다. 아빠 좋아. 아빠가 다 좋아? 응.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멋진 인생일까? 개미 무서워. 개미다. 다 버려지. 혜리는 꿈이 뭐야? 혜리는 꿈이 뭐야? 혜리가 꿈꾸는 삶이란? 혜리에게 인생이란? 혜리에게 24시간이란? 혜리야. 다른 이모 뱃속에 아기가 있대. 응? 다른 이모 뱃속에 아가가 있대. 아가가? 응. 장미이모 그래. 장미이모! 밭속에 천사가 있어요, 이거. 천사가 있어? 진짜로? 어. 가세요. 사랑해요. 혜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야? 응? 무서워하는 거 있어? 개미. 개미? 응, 개미 무서워. 개미, 도깨비보다 무서워? 도깨비가 더 무서워? 안 무서워. 도깨비 안 무서워? 응.
전화해볼까, 도깨비 아씨한테? 미, 안 무서워? 전화해볼게,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밥 먹는 게 좋아, 노는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노는 게 좋아? 응. 해리, 응? 키즈 카페 가는 게 좋아? 아니면 밥 먹으러 가는 게 좋아? 키즈 카페 좋아해. 어. 혜리야, 키즈 카페가 좋아? 밥이 좋아? 밥이 좋아. 혜리 좋아하는 색깔 뭐야? 노란색. 노란색 좋아? 응. 그러면 혜리는 좋아? 어? 혜리도 노란색이 좋나 봐. 좋아하는 공주 이름? 초록색. 초록색? 아. 좋아하는 공주 이름? 초 좋아해. 백설공주, 인어공주, 라푼젤, 엘사. 무슨 공주가 좋아? 왜가 좋아해. 야, 그러면 엘사? 엘사 좋아해. 엘사. 혜리가 좋아하는 동물은 뭘까요? 꿀꿀 좋아해. 꿀꿀이 좋아해? 꿀꿀이는? 사자 좋아해. 꿀꿀이는 돼지? 나는 사자 좋아해. 사자도 좋아해? 네. 사자는 뭐라고 말하지? 어웅이죠. 어웅이어? 우와, 무서워. 뽀뽀뽀. 코끼리. 코끼리는 뿌 하고? 네. 혜리는 그 중에서 어떤 동물이 제일 좋아? 사자 좋아해. 사자 좋아해? 혜리야, 영어, 수학, 과학? 응? 영어, 수학, 과학. 안 응? 돼요! No, no! No, no! 혜리 좋아하는 인형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거야? 응?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돼요. 해 울어요. 캐리가 울면서 언니 나 마, 언니가 좋아하는 응? 캐리 인형 갖고 싶어 그러면 줄 거야? 네 빌려줄 캐리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포도 타러 갈래. 어? 포도 포도 타러 갈래. 포도 타러 가는 게 어디야? 섭섭해라는 말 어디서 들었어? 안 돼요. 어? 섭섭해라는 말 어디서 배웠어? 다이다 돼요. 어? 다 울었대요. 다 울었을 때 섭섭해란 말을 했어? 다 울었대요. 네? 황선님 조카할 거야? 응? 황선님 조카할 거야? 엄마, 엄마, 엄마. 황선님 조카할 거야? 아! 왜? 왜 안 하고 해준 건데? 진짜 좋은데, 우리. 응, 맞아. 매콤해. 맛있어? 얼음도 있네. 그런데 혜리한테는 바닐라 맛이 아니라 바나나 맛이 나는데? 바나나 맛이 난다고? 응. 근데 이거 바닐라야. 바닐라야. 그러면 노란색이라서 더 바나나 같은 느낌인가? 그럼 바닐라랑 또 바나나랑 같이 섞은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가? 엄마가 먹어볼까? 그러면? 바나나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볼까? 어때?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혜리야, 혜리는 땅콩이 처음 봤을 때 어땠어? 좋았어요. 좋았어? 처음 봤을 때 기억나? 네. 처음 봤을 때 언제 봤는데?
땅콩이 발에 털이 많잖아. 어때? 좋아. 좋아? 혜리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영화는? 오줌도 있어. 혜리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는? 엘사. 엘사? 그리고 혜님은 왜 낮에만 보일까? 혜님 왜 낮에만 있어? 아, 왜냐면 햇님만 있을까? 왜 낮에만 있지? 그럼 그때 달림은 뭐 하고 있을까? 달림이는 뭐 하고 있지? 혜리가 물어봤었는데 그걸 그지? 혜리가 물어봤었잖아 엄마한테. 지금 혜님이 있는 동안 달림은 뭐 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었지. 기억나?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지? 자고 있다고. 맞아, 자고 있다고 그랬었지. 네. 혜리는 머리 긴게 좋아? 아니면 단발 한번 잘라볼까? 머리 이렇게 짧게. 기능도 좋아. 기는 게 좋아? 혜리 가보고 싶은 나라 있어? 소풍. 소풍? 어느 나라로 가고 싶어? 세상에 멀리서 떠나고 싶지만 여기 다 떠나고 싶어. 여기에서 떠나고 싶다고? 어느 나라로? 혜리 그때 미국 가고 싶다고 했잖아. 엘리가 간다에서 M&M 거기 가고 싶다고 했잖아. 미국에는 슬픈 거 같고, 응. 나중에는 M&M 월드에 가고, 나중에 슬픈 거할 거야. 소풍 갈 거야? 근데 나중으로. 엄마가 미국 얼마나 걸린다고 했지? 시간이? 30분. 30분? 12시간 넘게 걸려. 응? 네, 30분 만에 갔으면 좋겠다, 엄마도. 그러면 혜리는 어른이 되고 싶어? 아니면 어린이인 게 좋아? 어른. 어른이 되고 싶어? 엄마처럼? 그럼 매운 것도 먹을 수 있잖아. 아, 매운 거 먹고 싶어? 키 큰데. 키 커서? 혜리는 엄마 닮은 것 같아? 아빠 닮은 것 같아? 엄마. 엄마? 엄마 예뻐? 혜리는 문과야, 이과야? 혜리는 문과야, 이과야? 뭐야? 문과야, 이과야? 혜리는? 니까야. 이과 갈 거야? 알았어. 혜리보다 더 예쁜 친구 본적 있어? 안녕. 혜리보다 예쁜 친구 본적 없어? 해리가 더 이뻐. 혜리에게 먹는 거란? 혜리에게 먹는 거란? 빼빼로. 어? 빼빼로? 혜리는 몇 살이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 5살. 다섯 살이 제일 많아? 그럼 엄마 몇 살이야? 엄마는 3살. 엄마 3살이야? 혜리가 다섯 살인데 엄마가 3살이면 엄마가 더 어려? 엄마가 더 나이 많지. 아니, 해리 더 많이 많아. 해리 키 컸잖아, 이제. 알았어. 한번 이따가 키 재보자. 그럼 언니는 몇 살이야? 언니는 몇 살부터 언니인 것 같아? 5살. 다섯 살부터 언니야? 응. 혜리 친구한테 언니라고 안 부르지. 언니라고 안 부르잖아. 나이가 많아야지 더. 6살, 7살 이렇게 있잖아. 7살. 7살이 언니야? 형하면? 형님도 더 나이 많지. 6살, 7살 더 많지. 해지가? 아니, 혜리는 5살인데, 형은, 혜리보다 형님은 또 나이가 많지. 혜리가 더 형님 하고 싶어? 혜리가 어떨 때 제일 좋고, 어떨 때 제일 속상해? 장난쳐. 장난칠 때 속상해? 그럼 어떨 때 제일 좋아? 혜리가? 테디가 놀아주면. 놀아주면 좋아? 아, 맞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아까 엄마한테 문자 왔거든?
올해 뭐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네. 혜리가 고양이? 고양이요. 고양이 인형? 아, 작년에는 토끼 인형 선물해 주셨지. 네. 고양이 인형? 그러면 혜리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엄마랑 아빠랑 테리랑 땅콩이도 선물해 달라고 하는 거 어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무슨 선물 주세요? 그래. 엄마는 무슨 선물 주면 좋을까? 산타 할아버지. 여기다 보고, 여기 보고 말해.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조금만 엄마 선물도 어떤 거 줘요? 어떤 거 달라?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 엄마한테? 수세미. 수세미? 왜? 설거지 하라고? 그러면 아빠는? 칫솔. 칫솔 왜? 치약. 치약이 엄청 많아야 되니까. 아, 그래? 아빠는 치약 사달라고 하고? 그러면 테리는? 테리는 까까. 그러면 땅콩이는? 땅콩이는 공놀이. 공놀이? 혜리는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싶어? 재밌게. 재밌게 살고 싶어? 네. 혜리는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해? 혜님. 혜님이 생각해? 응. 왜 혜님이 빨리 만나고 싶다고? 응. 아, 혜님이 생각하면서 자는구나. 혜리는 테리가 언제 제일 귀여워 보여? 잠이 잘 때 혜님 보고 싶어서 눈을 꽉 감고 해. 아, 혜님 빨리 보고 싶어서? 혜리는 테리가 언제 제일 귀여워? 너무나. 그냥 보통 때도 귀여워? 응. 얼굴도 눈도. 얼굴도 눈도 다 예쁘지? 네. 혜리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태를 혜리가 정의해 줄래? 먼저 이는? 응, 정의해 줘.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태를 혜리가 정의해 줘. 치즈. 어? 치즈. 치즈? 응. 파이팅. 이게 무슨 뜻일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야? 혜리는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뜻이 뭐라고? 혜리는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무슨 뜻이라고? 아니 왜 이렇게 사랑스럽냐고. 원래 나는 딸기를 먹어서. 아, 딸기 먹으면 사랑스러워져? 응. 예뻐지고. 아, 예뻐지고? 응, 공주처럼. 공주처럼? 응. 토끼처럼도. 아, 그렇구나. 땡똥이가 뭐야? 토끼. 그러다 스파게티. 혜리에게 영어란? 님 여동생이야, 남동생이야? 남동생이. 오, 맞아. 테리한테 별명 지어준다면 뭐가 좋을까? 아, 쪽쪽이. 쪽쪽이? 응. 왜? 쟤는 아직 애기라 그렇잖아. 아, 그럼 쪽쪽이라고 불러줄 거야? 혜리는 여행 갔던 곳 중에서 뭐 어디가 제일 좋아? 좋았어? 캠핑? 응. 캠핑? 응. 캠핑 가는 게 제일 좋아? 혜리 보물 1호는 뭐야? 응? 보물 1호. 보물 1호가 뭐야? 제일 아끼는 거. 혜리는 제일 소중한 게 뭐야? 혜리한테? 제일 소중한 거. 그래서 너무 소중하지, 책이. 아. 누구가 갖고 갈까봐. 아, 누가 갈까봐? 혜리가 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많이 사줄게. 혜리에게 소화란? 응? 혜리에게 소화란? 배. 아, 배?
나쁘게 말해도 맨날 기억이 안 나서 걔 착한 오지진이라고 했잖아. 왜 그래? 뭐야 이거? 보혜사. 해리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나 마유 나 해리야. 해리가 고쳐야 될 거. 엄마. 뭐해? 해리가 가고 싶은 데가 있나요? 나 있어요. 어디요? 나 있어요. 저는 나 네? 나야. 제주 가고 싶어요? 네. 아, 오케이. 엄마. 아니 친구집 가고 싶어. 친구집? 아. 친구집도 가고 싶고. 해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음식? 응. 당근이요. 당근이요? 그리고 해리가 되고 싶은 게 뭐죠? 장래희망. 커서 뭐 되고 싶어? 엄마. 저는요 공주가 되고 싶어요. 어? 수의사라고 하셨잖아요. 아 맞다. 수의사 되고 싶어요. 공주 수의사 되시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공주야 수의사야? 수의사는 땅콩이를 지켜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맞아? 그 이유도 있고?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비밀이야. 비밀이야? 땅콩이한테. 땅콩이한테 비밀이야? 응. 알았어. 내 땅콩이 이미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같은데? 멀리서 있어서 응? 귀가 아래여서 못 들은 것 같은데? 아 그래? 뭐? 귀여워. 귀여워서 좋구나? 뭐야? 귀여워. 아 하지 마. 해리 이거 어와와와와 해봐. 엄마가 해주는 요리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엄마가 해주는 요리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아니 요리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장애라이. 여긴 어디인가? 여기는 장애라이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해리는 엄마 거야, 아빠 거야? 엄마 거야. 엄마 거야? 응. 아빠가 이거 보면서 좀 먹겠다. 그래도 엄마 거야? 응. 아, 해리는 아빠 거. 아, 해리는 아빠 거야. 자, 그래. 해리는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야? 나는 아 딸기. 아, 딸기가 제일 좋아?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응. 해리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와 물건. 장소가 뭐야? 해리가 좋아하는 곳. 좋아하는 곳. 엄마밖에 없어. 해리야, 해리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아니? 사랑? 응. 사랑은 뭐 마음을 좋아하는 거고 사랑이 너무 좋아하는 거고 그런 거. 마음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 어. 아,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이구나? 응.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응. 사랑해. 그래. 동생. 사랑해. 뽀뽀. 엄마도 사랑해. 응. 엄마야. 이만큼 사랑. 테린 조금. 그 해리한테 엄마는 어떤 존재인지. 존재가 뭐야? 어떤 사람이야? 엄마는 해리한테 무슨 의미야? 의미가 뭐야? 의미 뭐야? 해리는 난 엄마가 어때? 해리는 엄마가 어때? 엄마는 약간 장애린 모습 같다. 장애리 보는 것 같아? 응. 엄마가 빨리 해주고 그리고 아빠는 설거지 해준 적 처음 하고 그 도와줘서. 아 도와줘서? 응. 앞으로 아빠 보고 많이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해리 아빠한테 딱 남겨. 아빠 설거지 자주 도와주세요. 그래. 나 설거지 하는데 갑자기 힘들어서? 응, 빨리 말해봐. 아빠, 영상편지야. 설거지 열심히 해주세요, 하자. 아빠, 요리랑 설거지랑 청소랑 빨래 자주 해주세요. 최고. 따봉. 나도. 따봉. 태리야, 언니, 엄마 약속. 아니 언니 약속 걸어야지. 언니 약속 꼭 왜냐면 엄마 힘들게 좀 안아서 갑자기 에헤헤 이렇게 싸워
이렇게 세졌잖아. 아, 테리가? 이제 그러지 말기. 네, 해야지. 네. 우리 혜리가 역시 첫째네. 엄마를 생각해주네. 고마워. 뭐지? 지금 머리의 의견은 엄마다? 아니면 혜리 의견이다? 엄마다. 엄마다. 하긴 엄마가 자를래? 그랬더니 혜리가 알았어! 그랬잖아. 이렇게 쿨하게. 아니, 이거? 아니, 혜리가. 소화에 대해서 되게 잘 알잖아. 소화가 갑자기 멈추면 불쾌하고 그래. 아, 그렇구나. 소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화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여기에서 이렇게 꼬드득꼬드득 해서 응가도 나오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어. 로또 번호 6개만 불러줘. 숫자. 숫자? 하나. 응. 둘. 응. 셋. 응. 넷. 다섯? 와, 여섯? 혜리, 유치원에 좋아하는 남자친구 있어? 좋아하는 남자가 우리야? 아니, 너는 여자. 아, 나 어떡해. 혜리는 언니가 좋아, 오빠가 좋아? 둘 다 좋아? 아니. 그럼? 엄마. 오! 혜리란 뜻을 알아? 응. 행복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는 거. 아, 그런 거구나. 넌 뇌도 똑똑 봤어, 라고. 혜리는 언제부터 귀여웠어? 원래 귀여웠어. 혜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1호. 보물 1호라고 하거든? 제일 혜리한테 소중한 게 뭐야? 엄마. 엄마?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이렇게 엄마 보물인 줄 알았지. 응. 엄마 집에서 제일 엄마가 보물이야. 어, 장태리 자꾸 뽀뽀해달라 그래. 네, 난 이만큼 뽀뽀할 거야. 어, 장태리. 아니 얼굴에 침 잔뜩 묻어놓고. 엄마. 괜찮아? 어. 엄마. 침 안 묻어서 예뻤는데 아직도 예뻐 그래도. 고마워. 혜리님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제일 기뻤어? 나는 엄마. 엄마랑 있는 게 자체가 기뻐? 왜냐면 엄마 없으면 나 엄마 보고 싶거든. 이렇게 생긴 엄마는 처음 봐서. 아유 뭐 엄마 몇 번 있으셨나봐요? 엄마는 너에게 엄마는 엄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처음이 뭐야? 아니야.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가장 가까운 아내. 엄마. 엄마 있을 때. 너 엄마밖에 모르는구나. 장성택이라는 삼촌이 있는데. 장성? 장성택. 장성? 신비 아파트에 사오는 장성? 장성택이란 삼촌이 있는데 장가 갈 수 있을까? 장가 갈 수 있을까? 장가 가봐요? 그니까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응. 왜냐면 예, 결혼할 수 있냐고. 어, 멋져서. 멋져서? 아. 성택이 삼촌 멋있어? 어. 성택이 본 삼촌 적 없어도. 본 적 없어도 느껴지는구나. 아. 성택이 내도, 삼촌 어. 내도 보여. 이렇게 카메라도 여기 조금 보여. 보여? 엄마 눈으로. 엄마 눈 하얀 안에. 응. 성택이 삼촌 해봐. 성택이 삼촌 부끄러워요. 똥이나 안아줘. 아니 삼촌 결혼 축하드려요 해봐. 삼촌 결혼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혜리 단발머리로 자른 사진 보고 이 꽃돼지가 누구인고 그러셨어. 와 너무 똥똥 너무 싫어. 나 보고 똥돼지라니. 유가 난 공주인데. 장난 귀여워서 귀여운 표현이야. 그러면 그 말을 해주신 분이 유강님이거든. 유강님한테 한마디 해봐. 유강님 하면서. 유관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공주인데요. 혜린 글씨 배우면 무슨 말부터 쓰고 싶어? 무슨 단어부터 쓰고 싶어? 엄마. 엄마라는 글? 응. 누구야? 거기서 혜리랑 제일 닮았다고 생각하는 애가 누구야? 아, 그거는 이모인데. 엄마 찾아봐, 엄마. 이건 할머니야? 엄마가 누굴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띵동. 네? 띵동. 네. 엄마다, 엄마, 엄마. 엄마가 내가 말해줬잖아. 누가 엄마일까요? 근데 혜리, 엄마랑 닮지 않았어? 엄마 얘기 때랑? 어, 닮았어. 그지, 닮았어. 엄마 좋아서. 이거. 잠깐만, 보여줄게. 잠깐만. 아니야, 똑바로 앉아야죠. 똑바로 앉으세요. 장혜리? 어? 장혜리 얘기 때 사진. 봐봐. 꿀꺽해. 꿀꺽해. 이놈아씨 온다. 꿀꺽 안 하냐? 그럼 꿀꺽 안 해도 혼나. 빨리. 이놈아씨 전화 오죠. 응. 빨리 먹어. 꿀꺽? 빨리. 너한테 전화해. 빨리 꿀꺽해. 아, 정말. 잠깐만. 아직. 스톱. 이제 보실 준비 됐어요? 네. 네. 친구들 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돌아 쓰고도 출발. 이거 뭐야? 김부각 먹는 거. 김부각 처음으로 먹어봤었어. 나 이거 맨날 먹어봤는 적 있잖아. 응, 맞아. 나 좀 먹었다. 그런데 처음 먹어봤어. 나 좀 먹었다. 나 맨날 먹어본 거야? 응, 처음 먹어봤어. 나 먹었다. 나. 그래? 그래서 이모야, 이모. 응, 엄마 아니고. 엄마가 물어봤다. 어,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 그랬는데 왜 고구마 이랬어? 엄마! 궁금한 게 있어. 엄마! 고구마! 엄마! 다시 보여줄게. 기억난대. 혜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잠깐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몰라. 몰라? 빵이 있었대. 빵? 아니, 빵이 아니라 내가 그때는 어려서 그런 거라고. 난 그래서 잘 모르는 거야. 어, 그래, 들어보자. 뭐라고 했나? 웃기다.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 네. 뱃속에서 뭐 했어? 난.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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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먹었대. 까까. 안. 혜리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 기억나는 거 있어? 어. 진짜? 뱃속.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누워 있었고 조금에서 물속에 있었어. 물속에 있었어? 응. 뭐 소리 들렸을 거 아니야. 소리? 소리? 무슨 소리가 안 들렸었어? 엄마 불러. 엄마가 보였고. 뭐 어떻게 봐? 엄마 뱃속에 있는데. 아니야. 배꼽에. 배꼽을 보였어? 배꼽을 어떻게 배꼽에 보였어? 엄마 배꼽이? 엄마 배꼽이 우리 내 집이랑 가까웠거든? 아 그래? 응, 물속이 애기 집이야. 어 그래? 어 그래서 뭐 했어 너는? 나는 그냥 자고 있었지. 자고 있었어? 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막 그 딸꾹질도 하고 그랬었는데. 딸꾹질도 하고 그랬었는데. 까꾹 응. 그 다음에 그 꾸룩 소리가 나서 딸꾹 하면 어떻게 알았어? 맞아 그런 소리가 났었어. 시계처럼. 아 맞아 꾸룩꾸룩 소리 나고 꾹꾹 기억 안 나지 사실? 꾹꾹 진짜로? 그렇겠고 그 다음에 뱃속에서는 이렇게 물이 있어서 이렇게 누워있었잖아. 누워있어? 근데 그게 편했어? 누워있는 게? 그러면 거기 빵도 먹고 그랬어? 빵? 아니. 그러면 뭐 먹었어? 확실히는 이렇게 뱃속 안에 음식이 없었어. 음식이 없었어? 응. 그럼 뭘로 먹어? 배고프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나오려고 해서 이제 깜짝 놀랐고 이렇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됐어. 엄마 덕분에. 그래? 내가 뱃속에 있었는데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내 집을 놀러 왔더라. 근데 음식물이어서 이렇게 녹아져 있었어. 근데 너무 슬퍼서 엉엉 울고 있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 와. 울고 있었다고? 왜 울었어? 먹었는데 이제 음식물이 돼가지고 녹아져서 그래? 테리한테 물어볼까? 테리야, 너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 아까 근데 테리가 좁게 해서 너무 좁았어. 좁았다. 테리 없었거든. 그럼 어디 있었어?